원포인트 봉제 립밤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릴 원포인트는 오버로크가 없이도 시접 정리를 아주 예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네 가지를 설명해 드릴 거예요. 자, 첫 번째 방법은 자, 두 가지를 제가 미싱을 이렇게 할 거예요. 시접을 박대식으로 쭉 박아볼게요. 시접을 딱 갈랐어요. 자, 첫 번째 가르쳐드릴 거는 가름털이에요. 그럼 시접을 잘 보세요. 여기에서 시접을 딱 제껴서 시접과 시접을 딱 이렇게 잡고 여기를 스티치로 고정을 해줄 거예요. 딱 이렇게 시접을 잡고 쭉 박아주세요. 딱 이렇게 시접을 딱 박아주시면은 이렇게 제끼면 깨끗하게 시접이 됐어요. 이쪽하고 이쪽이 막 이쪽은 올이 풀리는데 이쪽은 올이 안 풀릴 거예요. 다시 이쪽도 잘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해서 시접을 꺾어서 여기랑 이렇게 스티치로 이렇게 박아줄 거예요. 자, 여기를 누를 때는 이렇게 누르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눌러서 이렇게 갈 거예요. 중간서부터 눌러서 이렇게 밀어줘야 돼요. 이렇게 해서 딱 갈라주시면 이게 가름털이에요. 자, 두 번째는 똑같이 시접을 박아주세요. 시접을 반을 잘라주시는 거예요. 시접을 한쪽만 시접을 반으로 잘라주세요. 시접을 한쪽만 반으로 잘라주세요. 딱 이렇게 시접을 반을 잘라서 놓으신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은 시접 반을 자른 애를 이렇게 덮어주세요. 반을 이렇게 덮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덮어주신 다음에 시접을 감싸는 거죠. 반대편을 감싸준 다음에 이렇게 딱 감싸주시고 스티치로 끝을 여기를 박아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시접을 딱 감싸주세요. 딱 이렇게 스티치를 딱 때려주시면 자, 겉에서 보면 이렇게 스티치 한 줄이 딱 나오죠. 자, 이렇게 바지 같은 데에 많이 사용하는 쌈솔이에요. 자, 세 번째는 통솔 처리를 할 거예요. 시접 처리를 할 건데요. 이쪽이 겉이에요. 자, 원래는 저희가 모든 걸 할 때는 겉과 겉을 박았는데 이번에는 겉과 겉이 바깥으로 나온 다음에 4분의 1, 0.3mm 정도를 박아주세요. 딱 0.3mm를 박았더니 시접대가 싹 이렇게 따주세요. 깨끗하게 잘라주신 다음에 다시 이렇게 접어서 이렇게 시접을 이렇게 다 딱 접어서 그 다음에 얼마? 1cm 정도로 박아주실 거예요. 자, 이렇게 1cm로 박았어요. 그러면은 겉이 어떻게 됐어요? 깨끗하게 처리가 되고 안에도 깨끗하게 처리가 됐어요. 이게 바로 통솔이에요. 자, 이번에는 바이어스 처리를 마지막으로 해볼 건데요. 자, 그 다음에 안감 있죠? 안감을 이런 네모난 안감이 있으면 자, 우리가 보통 식서, 푸서 이쪽을 바이어스라고 해요. 이쪽 이렇게 바이어스 부분은 당기면 늘어나요. 여기를 바이어스라고 해요. 자, 얼마나? 3cm 정도로 시접을 주세요. 자, 이렇게 바이어스로 잘라주신 다음에 이렇게 바이어스 감을 얻었어요. 자, 이렇게 바이어스 감하고 안감으로 이렇게 나왔어요. 자, 겉에다가 이렇게 박아서 시접을 이렇게 박을 거예요. 자, 박을 때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바이어스를 당겨야 돼요. 쭉 당기면서 박아주세요. 당기면서. 자, 이렇게 당기면서 박은 다음에 나머지 필요없는 데 잘라주시고요. 자, 여기를 이렇게 시접을 감싸주시는 거예요. 시접을 이렇게 딱 감싸주시고 간격을 딱 맞추면서 여기서 스티치를 딱 때려주시는 거예요. 딱 이렇게 맞춰서 시접을 딱 자 이렇게 딱 박아주시면 이렇게 안에도 딱 물리면서 이렇게 깨끗하게 이렇게 바이어스 처리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반대편도 해볼게요. 시접을 이렇게 받고 한 눈금 정도 딱 땡기면서 쭉 땡기면서 바이어스를
노루발 한 반으로 박으시고 쭉 당겨서 박아주세요. 시접을 감싸서 스티치로 위에서 때려줄게요. 자, 이렇게 놓으시면 자, 이렇게 바이어스 처리로 시접을 깨끗하게 처리할 수 있어요. 바이어스 처리 중에서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시접을 한쪽으로 다 넘겨주신 다음에 바이어스를 치는 거예요. 이렇게 시접을 한쪽으로 모으신 다음에 원단이 많이 두껍지 않을 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시접을 쌓을 때는 당기면서 쭉 바이어스기 때문에 늘어날 거예요. 쭉.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시접을 또 감싸서 위에서 스티치로 이렇게 놓아주시면 자, 이런 식으로 바이어스를 한쪽으로 넘긴 다음에도 바이어스를 치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가르쳐드린 이 시접 정리만 할 줄 아시면 오바로크가 필요 없습니다. 자, 오바로크도 필요 없이 여러분들 예쁜 옷 만들 수 있는 원포인트였어요.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